당뇨병 예방을 위한 중요 정보 및 위험 요소. 내장 지방이 많고 허리둘레가 증가하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져요. 뱃살이 많으면 혈중 유리지방산이 높아지고 염증성 물질이 분비되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둘레가 38인치에서 40인치로 증가하면 당뇨병 위험이 7.3배, 35인치에서 37인치로 증가하면 5.4배 증가한다고 해요. 운동 부족도 큰 문제예요. 일주일에 2-3회, 총 2.5시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당뇨병 발생 위험을 30% 줄일 수 있거든요. 운동을 하면 과잉당을 소모하고 근육량 증가로 인슐린 저항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습관도 중요해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를 많이 먹으면 당의 흡수를 느리게 하고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일 26g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당뇨병 발생 위험을 20% 낮출 수 있다고 해요. 고혈압은 당뇨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이에요. 혈압이 140에서 159 사이면 당뇨병 위험이 26%, 160 이상이면 60%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압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당뇨병 위험이 증가해요. 예를 들어 30대 남성의 당뇨병 유병률은 5.9%인데 40대는 14%, 50대는 23%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노화도 당뇨병의 큰 위험 요소입니다. 가족력도 무시할 수 없어요. 유전적인 요인도 당뇨병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당뇨병을 예방하려면 먼저 뱃살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뱃살을 관리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에서 1시간 정도 빠르게 걷는 게 좋습니다. 운동은 혈당 조절과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야채와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해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를 많이 먹어서 당의 흡수를 느리게 하고 성인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적절한 과일 섭취도 권장됩니다. 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혈압을 잘 관리하면 당뇨병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체중 조절과 운동을 통해 고혈압을 예방해야 해요.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노화를 예방하고 체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비타민C, 글루타치온, 오메가3, 콜라겐 등이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 오메가3, 알파리포산, 여주 추출물 등의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영양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